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보스 걸어갈 때 매칭하는 법이 이제 매칭이 안 됐을 때 하는 법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제 우리 헤네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차원의 문으로 와서 엘리아스를 보게 되면은 작품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매칭을 안 하고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보스 뭡니까? 매그너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맵을 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빠른 이동을 눌러서 차원의 문, 이제 프렌즈 스토리를 이용하면 헤네시스로 가게 되는데요. 그럼 헤네시스를 가서 대륙 정거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매그너스 같은 경우는 이 맵을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되게 머네요. 메가노스 가는 게 길이 생각보다 머네. 여기로 이렇게 통해서 탈환 본부 여기로 가면은 바로 여기 포탈이 메그너스를 체험할 수 있는 이지 모드가 되겠고요. 노멀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걸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노멀 메그너스. 하드 매그너스 하는 곳인데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 매칭하십시오. 이제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라 같은 경우는 이제 힐라도 빨리 가는데 힐라 같은 거는 빠른 이동 차원의 거울을 통해서 아스완 해방전 들어가시면 이 맵을 딱 들어가면 여기가 힐라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힐러가 나오죠. 그렇고 다음 보스 카온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것도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맵을 보면은 루더스호스 지구방위 본부 들어가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다 텔레포트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파플라투스도 굳이 알려줄 게 있다면은 자, 프렌즈 스토리 다시 가서 빠른 이동 아 빠른 이동 아니죠. 대륙 정거장 이용해가지고 얘도 굳이 걸어서 빨리 가는 방법은 물론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길라잡이 이용해서 가면 좋긴 한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루디 들어가서 여기는 그거 있거든요. 택시 있거든요. 택시를 타서 시간의 동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무려 바로 여기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맵을 가면 되겠네요. 걸어서. 그렇고 다음 보스 뭡니까? 루타비스. 아, 루타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원의 문 통해서 루타비스. 바로 루타비스죠. 아, 루타비스의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메이플 유니온이 돼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발레온. 아, 발레온도 엘라스를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발레온에 굳이 내가 꿀팁을 알려주자면은 발레온 같은 경우는 네 번째 탑으로 가야 되거든요. 꿀팁 알려주면은 이렇게 받아요 주문서를. 그럼 이렇게 잡고 나오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딱 썼어. 그럼 딱 잡았어. 그럼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받았으니까 여기 맵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미리 받아놓으면은 내일도 할수 있다. 이렇게 딱 미리 받아놔요. 그럼 내일도 할수 있습니다. 뭐이 정도 될것 같고 다음 보스가 카오스 온 테일. 카오스 온 테일은 어떻게 가야 되냐? 미르나이즈. 여기서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리프레이에서 택시를 타면은 용의 숲으로 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 아카이럼하고 핑크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5차를 하고 나서, 아이고. 이름 없는 마을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왼쪽 맵으로 뛰어갑니다. 바로 왔죠? 세 개의 문? 여기가 아카이럼이 오른쪽이고, 여기가 핑크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게, 여기가 무엇이냐? 바로 시그너스를 가는 곳이죠. 그럼 바로 여기서 이용해서 가지고 걸어서 가야지 뭐 방법 있나? 첫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재료를 사사상 모아야겠죠. 뭐냐? 재료를 여기서 재료를 모은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이거 말고 빨리 갈 수 있는 거 있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노멀 시그까지 될 것 같고, 이즈 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들어가면은 바로 이즈 시그니까. 수우는 또 어떻게 가냐? 헤이븐을 통해서 가야겠죠. 마을로 갑니다. 저는 1킬을 안 해놔가지고 원래 이제 외눈박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고 수우는 뭐 따로 없어요. 수우도 매칭 안 되면 걸어가야죠 여기까지. 그렇고 야영지를 갑니다. 데미안도 뭐 따로 없고 꼭대기까지 열심히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뭐 제가 아는 기본적인 매칭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이만 루트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